같이 평소에 평소 성격은 조금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고요. 좀 내성적이긴 해요. 우선 이 김진평이란 캐릭터는 영화를 찍고 나서 더 느낀 거지만,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실제 송승헌의 성격처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 못하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면 굉장히 올인하는 그런 성향이 저와 되게 닮았다는 거를 많이 느꼈던 작품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촬영 기간 동안에 배가 고팠던 작품이었고요. 제 자신도 뭐 이왕 할 거면 그런 매드신다 멋지게 해보자 그런 생각에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번에 같이 했던 임지연 씨는 전혀 새로운 모든 관객들, 대한민국인 관객들에게도 또 싱가포르에 계신 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장편 영화로 처음 이제 등장하는 신인 여배우인데,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종간이라는 인물을 누가 표현할까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컸었어요. 굉장히 김진평이라는 인물이 반해야 되고 그 신비한 매력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기존의 배우들도 물론 생각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 정말로 새로운 얼굴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던 배우가 해도 되게 좋은 역할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감독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정말 새로운 얼굴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친구입니다. 아무래도 둘의 사랑은 사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들에게 이렇게 축복받을 수 없는 관계의 두 남녀가 만난 거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사랑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춤을 추는 장면이 둘의 사랑의 거의 절정에 이르는 가장 즐거웠던 짧지만 한때를 표현하는 그런 설정이어서 저도 춤을 춰본 적이 없고 지현 씨조차 또 춤을 배워본 적이 잘 없다 그래서 영화 하기 전에 한 달가량 교육을 받고 춤 연습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선 이런 사랑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느낀 건 그래서 정말 이 작품을 하고 더 느낀 거는 우선 저희 영화는 결혼한 남자가 첫사랑을 만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치명적인 사랑, 운명적인 사랑을 결혼한 이후에 만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더더욱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걸 느꼈고 실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께서도 이제 친구분들과 여럿이 단체로 가서 보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이거 좀 엄마 지금까지 내가 했던 영화 중에 가장 야할 수도 있는데 그냥 혼자 보시죠 그랬더니 그래서 아줌마들이 더 좋아해서 다 같이 갈 거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 스케줄은 사실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의 역배우와 한국의 감독님과 같이 이제 멜로 장르 영화를